2021학년도 수능 13번입니다. 밑줄 친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패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면요. 일본 정권대사 공사가 조약서를 들고 궁궐에 들어와서 조약 서명할 것을 강요했대요. 강요. 그래서 내용을 보자니까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한다는 겁니다. 어머, 우리의 외교권을 뺏어간 이 조약은 뭐예요?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그러면 우리 을사늑약, 다른 말로 을사조약, 또 다른 말로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시기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보시면은 고종이 강제 퇴위된다고 했는데 이 고종이 왜 강제 퇴위돼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휘종, 이상설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냐 하면서 강제 퇴위시켰죠. 결국에는 뭐예요? 인과관계.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4번.